안녕하세요, 호비가이드 PD입니다. 오늘 저는 야경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겨울에는 저는 야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서울의 야경 명소 3곳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보시죠. 네, 지금 저는 은봉역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조명이 없어서 제 얼굴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 가장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야경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은봉산 야경을 보기 위해서는 은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가는 길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은봉산 가는 길 조명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한 20m에 한 개씩 있기 때문에 길을 모르고 가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찾으셨다면 정확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가 올라가고 어우 벌써 야경이 끝내줘요. 답답한 마음이 다 끝내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가파른 구간이 있긴 하네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은봉산 팔각정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요, 여기가 은봉산 팔각정입니다. 와, 사방이 다 야경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 강 쪽이 훨씬 더 야경이 좋거든요. 일단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은봉산 팔각정 위에서 바라본 야경은 나무들이 가리고 있어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밑에서 바라보는 야경들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야경 찍을 때 꿀팁이 이렇게 타임랩스를 사용하면 좀 색다른 야경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경은 녹사평령에서 아주 금방입니다. 녹사평령 1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육교를 하나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육교를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이 왼쪽에 펼쳐진 기가 막힌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환하게 불 켜져 있는 남산타워가 아주 매력적인 곳인데요. 이태원에서 불금을 즐기시기 전에 이곳에 야경도 즐기고 불금을 즐기러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낙산 야경을 소개시켜드리러 왔어요. 여기도 가장 유명한 야경 보는 곳 중에 하나죠. 낙산을 보러 갈 때 올라갈 때 해화동에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여기 DDP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저희는 무조건 이 DDP에서 올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낙산 야경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Go! 마지막 야경 스팟은 바로 낙산공원인데요. 저희가 낙산공원 야경을 즐기러 가는 법은 바로 이 동대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벽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다양한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조명으로 밝혀진 성벽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중간중간 꼭 이렇게 뒤를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펼쳐지는 야경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뒤를 돌아봐 주세요. 꼭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다양한 야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야경 명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낙산까지 못 올라가실 것 같은 분들은 이 낙산정으로 오시면 낙산공원까지 안 올라가셔도 되거든요. 이곳에서 보는 야경도 낙산에서 보는 야경 못지않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평상에 있는 곳이 바로 저희가 선택한 포토스팟인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 포토스팟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낙산공원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운데도 많은 분들이 야경을 즐기러 나오셨더라고요. 이렇듯 낙산공원은 DDP 쪽에서 올라오시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해화동 쪽으로 내려가시면 해화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겨울에는 역시 야경이 짱이지 않겠습니까? 춥지만 그래도 밖으로 야경 보러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